정말 4연전 중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 6연승 거둘 수 있도록 힘차 화이팅 소리로 시작합시다. 하나 화이팅! 하나! 화이팅! 여기 목소리 커야지 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외야에 계신 분들 다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화이팅! 하나! 화이팅!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 화이팅! 자, 오늘 경기 우리 한혜영 선수들 그리고 홈팀이죠 키움 선수들, 양팀 선수들 모두 큰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패션을 밀어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도중 파이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응원단 함께 파울타구 모의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울타구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손을 머리 위로 감싸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공을 최대한 숙여주세요. 이 세 가지 동작이고요. 홈팀하고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이 세 가지 동작을 연결 동작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저희 한치의 동작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파울타구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양손을 머리 위로 감싸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몸을 최대한 숙여주세요. 이 세 개의 동작이니까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도중에 파울타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잡으려고 하시면 앞에 뒤에 옆에 계시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파울타구 모의 훈련 홈팀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이 세 가지 동작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를 보지 마시고요. 네, 양손을 머리 위로 감싸고 최대한 숙여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2회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5번 타자 좌익수 최인호!